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, 그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30살 박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. 박 씨는 여론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상배 기자입니다.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.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관계자, 필명 서유기로 활동한 30살 박모 씨입니다. 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. 매크로 처음 사신 거 맞나요? 활동 자금 어디서 나셨어요? 누구한테 지원 받으셨어요?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사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박 씨는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과 함께 올해 1월 네이버 기사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댓글 조작 사건에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도 박 씨가 직접 가져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신병이 확보되면서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매크로 구입 경로와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. TV조선 이상배입니다.